문색자분들은 어떤 공유 심리를 좀 가지셔야 돼요. 따로 노시지 말고 각자 도생, 이거 기득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각자 치다 놓으면 흐름을 이렇게 끌어가면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아, 네. 실제로 지금 경매 물건이 많이 나오고 유찰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어렵긴 하지만, 아, 경매를 지금 배워서라도 경매를 받아서 집을 살까 이러세요. 그런데 그건 좀 섣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경매 물건에는 뭐 깨끗한 물건도, 깨끗한 물건이라는 거는 이제 뭐 소유권의 제한사항들인데요. 이 가압류 가처분 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 정도를 아실 정도면은 접근하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를 모르는 상태라면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하시던지, 아니면 경매 대리인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분들. 공인중개사분들 중에 지역에 오래 있으시고, 만약 여러분이 사신 동네에 한 15년 된 분이 계세요. 앞으로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경매 대리인이에요. 그분한테 부탁하시면 됩니다. 그분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권리들을 분석할 줄 아시거든요. 어느 정도. 그래서 사건이나 사고, 혹시 잘못 낙찰 받으셔가지고 좀 안 좋은 일 당하는 경우가 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건 괜찮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조금 공부하고 뭐 계약은 훅 냈다가 잔금 못 내고 뺏기는 경우도 많으시니까 절대 신중하게. 다만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내 집 마련을 그걸 활용하는 분도 계십니다. 공부를 잘하고 부동산을 아시는데 사업을 하다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그럼 경매 내용을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무조건 경매로 사겠죠, 그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시면은 경매로 사시는 거 권해드리고, 모르시면 경매 대리 아니면 조금 보조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매보다는 여러분 공공분양에 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3기 신도시와 최차후에 나올 공공택지들의 물건에 입지도 좋고 분양가도 가끔 좀 비싼 건 있지만 대부분이 양호한 수준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행히 요즘 철근 가격이 좀 내려가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건축비 자꾸 올라간다고 국토부가 약간 뻥 같은 걸 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누가 풀어줬나요? 안 풀어줬으면 이렇게 분양가 안 올랐습니다. 국토부가 풀어놨어요. 정부가. 풀어놓고서 분양가를 자율화시켰는데 최대한 받고 싶은 대로 받고 싶겠죠. 공공택지 같은 거 싸게 사가지고 분양가 막 업한다고 뭐 풀어놨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분위기 일단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분양은 기존 시세 80% 선에서 좀 분양하거든요. 그러면은 입지가 좋은 곳들은 아주 싸지는 않지만 분양받아서 큰 무리가 없다 보고, 특히 뭐 나눔형 선택형이 있어요. 그것도 보시면 장점이 있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다행히 물량이 좀 많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게 하면 좋은데, 그게 좀 부족한 게 좀 아쉬운데, 아마 내년 봄에 총선용으로 젊은이들을 위해 가지고 또 좋은 자리들을 많이 발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매는 적극적으로 하는 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실력이 있고 내용을 알면 그건 뭐 100%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데, 잘 모르시면 경매 대리인도 못 믿고 내가 어떻게 해본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부하셔서 뭐 1년 동안 하시면 1년 뒤에 경매 물건이 많이 많다라면 또 좋게 연결될 수도 있겠죠. 경매는 결론적으로 물건이 많이 나와도 여러분이 모르시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하시고 싶으면 공부하시고 들어가시고, 정하고 싶은데 공부할 시간이 없으시면 경매 대리인을 활용하셔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아파트는 지금 역전세이 엄청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쁘셔서 보실 텐데요.
저도 뭐한 1년 전부터 2년 전부터 계속 전세 사기 터지자마자 주장했었고, 뭐 정부도 알고 있고 관계기관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좀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우려를 표하고 대안을 제시했고, 저도 여러 번 방송이나 이런 데서 대안을 제시했는데요. 간단합니다. 역전세난이 나는 이유 중에 전세 사기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세 대출을 너무 많이 해주다 보니까 터진 거거든요. 만약에 매매 가격이 1억인데 전세 대출을 6천 해주면 역전세, 깡통 주택이나 전세 사기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기본은 뭐예요? 전세 대출을 갖다 1억짜리 집인데 1억 500을 해주니까 터졌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전세 대출의 한도를 낮췄습니다. 보증한도 하고. 그래서 예전에는 공시 가격이 150%. 그 공시 가격은 보통 여러분 얼핏 듣기로 한 60, 70%에 형성되잖아요. 70에 150%면 어떻게 돼요? 7일은 7, 5, 7이 35, 105%. 매매 가격에 105%가 대출이 돼요. 오버가 나죠. 그냥 깡통이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이런 일이 터지고 하면서 결정된 게 이번에 어떻게 됐냐면 그 105%가 다우닝을 해가지고 보증한도 90% 낮추고 공시가격 140% 낮추고 곱하면 126%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얘기 뭐냐면 아까 1억일 때 1억 500까지 나간다 그랬잖아요. 1억일 때 그게 한 9천 정도밖에 안 나가요, 대출이. 그것도 많은 건데 그나마 좀 낮춘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1억에 전세 들었던 사람들은 다시 전세보증보험을 들려면 9천이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세 든 사람이 1억으로 들어가면 전세보증을 못 해요. 그럼 전세를 안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시장에 전세금이 1억으로 형성된 게다 9천으로 내려와요. 그럼 거기서 주인이 돈 있는 사람은 1,000만 원을 주겠지만 없는 사람은 역전세죠? 쉽게 말하면. 요즘 1,000만 원 대신에 월세로 역월세가 생기잖아요. 주인이 그래서 그게 빌라 쪽에서는 거의 지금 역전세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는 수요가 좀더 많다 보니까 안 난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과 보도들이 꽤 있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들이 줄긴 줄었지만 그래도 많이 찾는 선호단지가 라이프스타일이 바뀌어가지고 결혼을 안 하면 안 했지 사람답게 좋은 집에서 폼나면서 결혼하고 싶은 게 요즘 사람들 심리잖아요. 뭐 일부 조금 정상적인 분들은 뭐 둘이 사랑만 하면 아무 데서나 할수 있지만 옛날보다 그 여건이 많이 조금 퇴색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축에다가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단지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상방압력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세 대출 5억 해주잖아요. 기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쳐주는데 나머지 현장은 빌라 다 전세가 하락이죠. 나머지 아파트들은요. 신축이 아니에요. 구축이에요. 굳이 거기를 막 비싸게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요가, 대체 수요가 또 월세도 있지 않습니까? 빌라도 있고. 요즘 젊은이들이 똑똑해서 아주 신축 아닌 다음에야 차라리 고급 빌라가 더 싸면 고급 빌라를 가요. 고급 빌라라는 게 요즘 뭐 아파트처럼 빌라 5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 꽂고 깨끗한 데도 많거든요. 그쪽 수요가 또 도리어 있어요. 근데 그게 아파트보다 저렴합니다. 그러면 수요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 전세 물건이 아까 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 늘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돼요? 내려가겠죠? 뭐 그런 게올 가능성이 제가 볼때 연말 내년 연초까지는 아직 존재한다. 그래서 지금 전세 가격 상승률이 뭐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랬지만 최근에 한국 부동산 자료를 보시면 뭐 1%도 안 됩니다. 그럼 뭐 올라갔다고 하기도 좀 그렇죠. 물론 일부 단지는 많이 올라간 데도 있어요. 그거를 일반화 시키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고급 아파트가 전국에 1, 2%밖에 안 됩니다. 왜 1, 2%를 갖다가 모든 국민, 모든 젊은이들이 거기 산다고 착하게 빠뜨리게 하는 기사를 쓰는지 우리 기레기님들은 좀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물론 이게 답은 아니지만요. 무주택자 여러분들이 다 집을 안 산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동안 안 산다고 가정을 할게요. 꾹 참고 집값이 내려갈 거라고 믿고. 그럼 집값이 올라갑니까? 사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시장 친화적인 분이나 투자의 어떤 상승론을 갖다가 그걸로 인해서 연관해서 수익을 얻는 분들은 미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불행히도 그중에 꼭 몇몇이 가서 사는 겁니다. 그럼 그게 가격이 돼버리니까 그런 논리에서 보면 무주택자분들은 어떤 공유 심리를 좀 가지셔야 돼요.
따로 놓지 말고 각자 도생. 이거 기득권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각자 찢어 놓으면 흐름 이렇게 끌어가면 끌려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전체 요즘 뭐 사회 활동이 많이 없는데 전체 무주택자분들이 이거 너무 비싸다, 다 같이 집 사지 말자 운동 시작한다고 가정할게요. 물론 경합이 벌어지겠지만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너나 혼자 떠들어라, 나는 깨끗한 집에서 살래, 비싸도 뭐 이러는데. 왜? 신혼부 대출해 주니까. 이런 어떤 엉켜진 시장에서 지금 주택가격이 정상이 아니라고 느끼잖아요, 무주택자 여러분. 그건 유주택자 여러분도 솔직히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이게 정상가격이라고 보시지 않잖아요. 워낙 펌핑됐고 저금리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조정기간이 있을 거고, 많이 물리신 분들이 이제 팔고 싶어가지고 좋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그분들의 입장인 거고, 저는 이제 객관적으로 양쪽을 봤을 때 무주택자분도 알고 투자하신 분도 아는데 이건 조정될 것 같고, 그럼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긴 호흡을 갖고 앞으로 미래 시장이 각자 도생을 하더라도 추세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말대로 주택가격이 계속 오른다 그러면 지금 꺾이지 말아야 되는데 꺾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지금 방송 내내 말씀드린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추세라는 게 있고 사이클이 있는데, 민스키 모먼트 말씀드렸고, 왜 5060들이 2030, 40보다 돈이 없고 똑똑하지 않은가요? 왜 집을 지금 잘안 살까요, 여러분? 2030, 40들이 엄청 샀다라는 그 물량이 64%인데 이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무주택자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첫째, 긴 호흡을 갖고,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드릴게요. 20년 뒤 대한민국은 천지 개벽입니다. 베이비 부모들이 주택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75세, 80세 되신 분들 20년 뒤면 거의 돌아가실 겁니다, 아마. 그죠? 100살 정도 사신다고 가정해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집의 숫자가 어마어마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뒤에 출생아들이 20년 뒤에 지금 어떤가요, 여러분? 그게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혹자들은 서울같이 모이는 데는 계속 될 거야, 그러는데, 수도권에 빈집이 있으면 대체지가 되잖아요, 여러분. 수도권에 빈집이 생기면 싸질까요, 안 싸질까요? 싸지면 글로 이동을 하겠죠, 서울에서도. 그러니까 그 하방압력이 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분들은 긴 호흡을 가져야 되는데, 뭐, 20년 얘기하지 마라, 이 분들한테 드릴 말씀, 현재 시점에서 대책은 공공분양,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공공분양 열심히, 또 입지가 제일 좋은 곳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도시계획 역사에서 공공분양의 한 자리를 기본으로 해서 도시계획이 잡혀집니다.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미래 발전성이 많다는 얘기거든요. 예전처럼 2기 신도시처럼 배드타운화 되는 거는 이미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없어요. 3기 신도시나 택지지구는 다 입지들이 좋고 교통환경도 비교적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올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면은 자기 소득의 35%가 넘는 게 대출 원리금 상환액 수준의 주택가격이다, 그러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해서 들어갔을 때 제가 볼때그 조금이라도 어떤 변수가 생기면 이자 감당이 힘들거든요. 그때 집이라는 주거의 쾌적성은 두 번째 치고 집 때문에 머리 아프고 가족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다 같이 무리하지 않는다면 가격은 정상화로 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주위에도 말씀 주시고 다 같이 뭐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주택 가격, 정상적인 주택 가격을 위해서 서로서로 교류하면 아마 갭투기하는 일부 악성 사람들도 인간이라면은 좀 싸게 팔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일단 공공분양 1번으로 하시고 기존 주택, 그리고 경매 공부하셔서 3번, 경매하실 분들은 경매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건강을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아무것도 다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좀긴 호흡 갖고 대처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렸는데 시간이 많다라면 좀더뭐 그림이나 이런 것도 설명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제가 볼때제 경험상 혹자들은 뭐 하락론자라고 하는데 저는 정상화론자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이상 이 주택가격은 대한민국의 해가 되기 때문에, 또 전세대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항상 건강 지키시면서 모두가 공유를 하면 분명히 주택여건이나 제도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힘내시고 뭐 다음 영상 때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